이어서 승리의 쐐기를 받는 보수의 필살기가 등장할지 어디 부지런히 고기 소를 머금고 있는 물만두 등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만두랑 좀 다르네. 양꼬치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식객들의 취향 저격. 한입 품으면 입안에서 육즙이 팍. 여기에 쫄깃한 만두피까지. 만두피가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입 안에서 이 육즙이 막 팍팍 터지는 거 같아요. 이거 집이나. 대미선도 울고 갈 육즙의 향연. 마치 입 안에서 잭팟이 터지듯 분출할지 여니. 호호호 불기 신봉을 피웠어. 아이자 더 조심해서 드시구려. 이 범상치 않은 만두 대체 어찌 만든 것이요? 이번엔 곧바로 주방 습격. 아니 그런데 저희 만두 비법을 보여달랬더니 웬 땅콩이요? 튀겨서 이제 물만두 속도 하고 볶음채도 하고 땅콩 기름이다가 기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보수의 만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맛의 일등 공신. 그 이름하여 땅콩 부대 되겠으니 요요 땅콩 기름으로 만두소를 만든다는 고수. 기름을 식히고 난 뒤에 푸짐한 만두소에 그대로 투하. 예, 보통 돼지기름만 쓰는데 저는 돼지기름 안 써요. 땅콩기름을 네. 쓰는 거예요. 넣고 소해요. 몸에도 좋겠네요. 이번엔 만두소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추. 여기에도 땅콩기름을 넣는 고수. 그래야 숨이 안 죽어요. 아니면 물이 확 생기니까 접이 다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접이 안 빠지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면 생생한 부추 그대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 말이 진정 참이요? 확인에 들어가는 제작진. 그 결과 땅콩기름을 넣은 부추소의 생생함을 확인. 저는 숨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콩기름으로 만두소를 한번 코팅하면 육즙을 가득 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고수의 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름을 빼고 남은 땅콩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고수. 그러더니 때려요. 바닥에 내리치기 시작하는 고수. 아 이제 혹시 화나신 게 있다면 말로 하시오. 땅콩이 무슨 죄요? 그러나 고수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한국할 때 맹물 쓰지 않아요 보통.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네. 그 땅콩을 튀긴 걸 네. 예, 까서 여기다 이제 삶아가지고 예. 물로 쓰는 게 흑반죽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릴 게 없네요. 아, 이거 땅콩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네. 반죽 자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할매하고 할매 때하고 엄마하고 네. 이제 저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산대 중국에서 그렇게 식당을 오래 했어요. 이것이 바로 3대째 전해져 내려오는 가문의 만두 비기였으니 따뜻한 땅콩물을 넣어야 완성되는 고수의 만두 반죽. 놀랍구려. 이거는 네. 어저께 반죽해 난 거예요.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더 부드럽고 네. 쫄깃쫄깃해요. 이거는 금방이고 이건 바로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24시간의 기다림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만두가 될 수 있다 한다. 무림을 평정할 만두의 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끝을 거쳐야 할지어니 빠른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어내는 고수. 만두소에서부터 만두피까지 고소한 품성을 간직한 고수의 만두. 아, 이었지 마.